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식보다 3만 배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나 많은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인간은 하루에 2만에서 6만 개에 이르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3초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생각에는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생각보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생각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생각, 즉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훨씬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수많은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기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가 있고 최종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생각을 통제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은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웰싱킹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확언하고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확언과 선언은 잠재의식을 통제하고 웰싱킹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웰싱킹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믿음과 확신으로 무장한 강한 신념을 잠재의식 속에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진정한 웰싱킹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으로 확언하라. 나는 샌느강에서 이미 한번 죽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었다. 한 번뿐인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지난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난 건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난 건지 너무 분했다. 그렇게 스스로 옥죄기를 2년,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단 한 가지 계기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묶어 속박했다. 갓난아기가 자신의 탄생을 알리며 세상에 표호하듯이 나는 세상을 향해 확언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자 온 우주와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들었다. 온 마음을 다해 확언하자 생동감 넘치는 강한 에너지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확언했다. 이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음은 문턱에서 다시 일어선 나의 경험이자 맛 한 구석에서 시작한 캘리델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이다. 확언을 통해 목표를 진추하라.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확언을 활용했다. 장기간 성공을 이뤄낸 부자들은 운동, 명상, 독서, 감사일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톰 콜리스는 저서, 습관이 답이다 해서 자수성가한 부자 중
50% 이상이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 한 가지의 자기 개발을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상관이 없다. 어얼리버드 습관으로 성공을 불러온다는 의미이다. 그 속뜻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의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자기 개발을 실천해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내심 쉽게 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스로 상황이나 사건이 변하길 기대하는 건 아무런 노력이 없이 유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절대 이룰 수 없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목표를 진취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내면을 바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켜라. 화거는 끌어당김의 정수다. 하루의 시작 전에 긍정화건을 실천하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잘 휘둘리지 않는다. 내면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 하루를 시작하면 일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같은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 긍정화건의 힘이다. 웰싱킹에서 화건은 끌어당김의 정수다. 아침에 긍정화건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과 신념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화가 날 때마다 문장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상상하면서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몰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웰싱킹의 중추인 시각화의 본질은 이 화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긍정화건은 당신의 삶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화건이 강하게 스며들수록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화건의 힘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의 의지다.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심상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의 결말은 빈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믿고 화건을 시작한다면 잠재의식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당신의 뜨거운 화건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라. 글로 삶의 이정표를 세워라. 나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쓰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목표를 글로 쓰지 않고 무작정 노력하는 일은 마치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야 할 선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같다. 그런 성장이 과연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단연컨대 아슬아슬한 항해가 될 것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일은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짧은 거리의 지역으로 오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쓰지 않고서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목표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식이자 반드시 치려야 할 통과 의례다. 프리라이팅은 글씨나 맞춤법을 신경 쓰지 않고 써내려가는 글쓰기 방법이다. 이는 브레인스토밍과 맥락이 비슷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종이에 적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추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옮겨라. 멈추지 않고 쭉 써나가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논리적 구성도 맞지 않고 글도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저 생각의 건더기일 뿐이다. 건더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토해내라. 계속 쓰다 보면 당신을 지탱하던 생각의 뿌리들이 나오게 된다.
프리라이팅의 장점은 작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실력은 향상시키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일은 더 많은 가능성을 얻는 일이다. 이는 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글로 쓴 목표는 다시 읽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직면한 장애물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것들을 알아차려서 시각화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마치 명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각화의 화원처럼 글쓰기도 매일 실천하는 게 좋다. 비전보드로 꿈을 구체화하라. 글로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제 비전보드를 만들 차례다. 비전보드는 글과 이미지, 사진 등을 엮어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비전보드가 중요한 이유는 머리와 가슴에만 있는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하는 욕구와 가치, 목표를 구분하려면 글쓰기와 비전보드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비전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당신은 웰싱킹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비전과 구체적인 소망을 기입하는 게 좋다. 비전보드는 이정표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사진, 신문, 롤모델, 엽서, 스티커 등 다양한 요소를 구성하면 더 좋다. 비전보드가 완성되면 당신의 생활 동선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아라.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계속 확인함으로써 당신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 목표를 집어넣는 것이다.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이미 앞부분에서 선언의 힘을 몇 차례 힘주어 말했다. 간혹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드러내는 사람이 종종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게 목표를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선언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그러니 선언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확고히 고함으로써 모든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선언은 그 내용을 들어줄 청자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관계 지향적이기도 하다. 내적으로 다짐한 나의 분명한 입장을 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글로 쓴 목표 달성 효과 연구에서 목표를 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언하고 과정을 공유한 그룹의 성취 점수가 높았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지인에게 선언함으로써 목표를 위한 다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언을 듣고 목표 달성 과정을 공유받은 지인은 선언자의 증인이 됨으로써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처럼 자신의 목표를 선언하는 것은 흩어져 있던 우주의 모든 기운을 내게 집중시키는 일이다. 이런데 어찌 실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당신의 비전보드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선언하라. 오늘 소개해드린 웰싱킹 오디오북 어떠셨나요? 저는 인생이 한 그루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나무를 잘 키우려면 좋은 땅을 골라 나무를 심고 중간에 너무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를 솎아내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과나무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확언과 선언을 통해 충분한 밑거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확언과 선언의 방법을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강한 뿌리가 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긍정화건 영상을 듣고 반복적으로 새겨보세요. 부를 창조하는 삶을 위해 부의 화건 영상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비디오가 좋으셨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분들을 지금 초대해 주세요. 알람과 구독도 설정하셔서 생각 파워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켈리가 했다면 당신은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